자, 여러분, 이제 카페에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글을 올리신 분이 계셨는데,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. 지금 이제 2014년 국가직 7급에서, 국가직 7급이면 이제 가장 족보 있는 시험이죠. 여기서 이제 의무교육제와 신간의 이야기예요. 의무교육제와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주장하였다. 이게 이제 틀린 지문으로 나왔습니다. 자, 당시에는 요 의무교육제도 신간이가 주장하지 않았고, 그 다음에 고등교육기관의 설립도 좀 부자연스럽다. 이렇게 봤던 거죠. 그런데,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, 이 의무교육제는 이미, 뭐, 대한자강회나, 그 다음에 이제 신민회가 이미, 일찌감치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. 물론 이제 실현이 된건 아니지만, 대한자강회도 의무교육제를 주장했고, 그 다음에 신민회 인사들도 자발적인 의무교육 실시를 주장한 바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, 우리가 이제 신간에 관련 문서들을 보면 이게 의무교육제 이야기가 잘안 나와요. 근데 이제 찾아보면 뭐 신우주 지회라든가 영덕 지회라든가 저 지방에 있는 지회들의 문건을 보면 의무교육제 이야기가 좀 나와요. 그러니까, 2014년 이 국가직 7급 기출이 사실은 좀 약간 정답 취지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. 그런데 2019년 경찰관부는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와 의무교육제를 주장하였다. 여기 틀린 지문으로 나와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아마 경찰관부가 여기는 이 국가직 7급을 베꼈겠죠. 이거 베끼는 과정에서 좀 부주의하게 베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, 사실은 여기 있는 이 2014년 국가직 7급은 좀 약간 좀 정답 취지가 좀 모호하다. 하지만 이게 확실히 틀렸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. 그런데 2019년 경찰 간부는 좀 부주의한 출제, 이걸 베끼는 과정에서 좀 신중하게 찾아보지 않은 거죠. 반대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찾아보지 않은 거죠. 물론 신간의 중앙에서 나온 문건 중에서 의무교육제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보니까 없어요. 그런데 신간의 지회들 있죠. 뭐 영덕 지회나 신의주 지회나 이런 몇몇 지회들에서 보면 이 의무교육제 실시를 주장한 부분이 있어요. 이 앞부분은 무조건 맞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 경찰 간부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출제 오류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, 그다음에 여기는 이 2014년 국가직 7급은 약간 좀 정답 취지가 좀 모호하다. 완전히 오류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정답 취지가 좀 모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게 이제 실제로 출제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점들 때문에 한국사가 굉장히 출제가 어렵습니다. 그 다음에, 이제, 실제로 이제, 지난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, 이렇게 이제, 출제가 약간 좀, 출제, 어떤 정답 취지가 모호하거나, 출제 오류인 문제들이 의외로 찾아보면 꽤 많이 있어요. 저도 이제, 이게 뭐, 설마 이게, 특정 지회가 주장한 걸 신간의 일반적인 주장으로 봐야 될까라고 하는, 뭐, 그런 부분이 저도 조금 있었습니다만은, 제 생각에는, 앞으로 이걸 가지고 출제를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텐데, 여기 있는 이 2019년 경찰 간부는 사실 출제 오류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신간에도 몇몇 지회들은 의무 교육제 실시를 주장한 것으로 확실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이게 뭐 강사인 저로서도 뭐 이렇게 좀 꼼꼼히 좀 찾아봐야 되는데,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, 그 다음에, 앞으로 이제, 요런 각도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답변이 혹시 되셨습니까? 고맙습니다.